여러분, 이번에 C타입 충전기 볼펜으로 고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니들연구소의 니들입니다. 제가 앞전 영상에 5핀 충전기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밑에 댓글에 아니 왜 5핀만 알려주냐, C핀도 알려줘라, 이런 댓글이 상당수 많았습니다. C핀은 이렇게 최근 나온 앞뒤가 똑같은 이런 충전기입니다. 이 C핀도 전에 5핀 충전기보다는 훨씬 잘 만들어지긴 했지만 요것도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고장나는 이유도 똑같아요. 벌어지면서 접촉이 불량되면서 충전기 자체가 고장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요 C핀 충전기 간단하게 10초만에 고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최신형 C핀 충전기를 잘 보시면 가운데가 이렇게 접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핀처럼 이렇게 앞뒤로 밀어버리게 되면 이게 오히려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쇠가 닿으면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집에 뭐 나무젓가락이나 이런 볼펜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자,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 C핀은 위에서 아래로 긁으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긁으신 다음에 뒤집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세게 이렇게 하시면 끝입니다. 끝이에요. 한번 충전시켜 볼게요. 자, 과연 되는지 한번 꽂아 볼게요. 오호, 자, 바로 성공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5핀 충전기하고 C핀 충전기는 이 충전기 끝에 단자의 모양이 틀리기 때문에 눌러주는 방향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게 되는 원리는 두 개 다 똑같아요. 충전기 끝부분을 눌러줘서 접촉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접촉시켜서 다시 원활하게 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C핀 충전기 같은 경우는 접합 부분이 가운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로 밀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더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더 고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C핀도 집에서 손쉽게 10초면 고칠 수 있으니까요, 우리 1000원, 2000원 나가는 거 줄이도록 해보자고요. 자, 오늘 영상은 볼펜으로 C핀 10초 만에 고치는 방법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